정치 오픈어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부산, 포용의 도시. 오늘부터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모두 10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회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개막 CEO 서밋에서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부산은 포용의 도시다. 그리고 아세안은 부산과 한국과 운명 공동체다. 그런데 14년 전이죠. 2005년 11월 꼭 이맘때 부산에서는 APEC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친한 친구로 꼽았던 문재인 대통령. 임기 기간 똑같이 부산에서 큰 규모의 국제회의를 치렀고 부산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나타냈습니다. 이 소식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나무둥지 못 꺾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 투쟁 오늘로 엿새째입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오늘 황교안 대표를 찾아가서 단식을 이제 그만두자 합의를 하자 협상을 해서 현안들을 처리해 나가자라고 간곡히 당부했지만 황교안 대표는 단식 중단은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밝혔습니다. SNS에 오늘 아침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간밤에 성남 비바람이 차가운 어둠을 두드린다. 잎을 떨어뜨려도 나무 둥지를 꺾을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과 관련한 소식 오늘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 투쟁 관련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떤 정치인들이 황교안 대표의 단식 농성 현장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는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찾아갔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대통령께도 잘 전해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김도업 의원님 보고 빨리 단식을 중단하고 나하고 협상을 하자고 그랬어요. 네,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곤 도모아 정치분석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SBS 원희리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저렇게 여러 사람이 찾아갔는데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대표는 단식을 이제 그만합시다라고 만류를 했는데 황교안 대표는 단식 절대 그만두지 않겠다. 이대로 계속 투쟁하겠다 뭐 이런 뜻을 밝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요구한 사항이 세 가지인데 일단은 공수처법과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이 부분을 여당에서 어느 정도 풀어주지 않겠다 또한 협상을 하지 않겠다 아니면 강행 처리하겠다 이런 식의 방침이 서 있으면 황교안 대표로서는 단식을 중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식을 중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건강에 이상이 생길 때까지 오늘도 이해찬 대표가 벌써부터 기력이 많이 떨어져서 이야기를 제대로 나누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그때까지 계속 가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는 이제 제대로 앉아있기도 좀 힘들고 비스듬히 누워서 얘기를 하고 목소리에 힘이 빠져서 귀에다 대고 이렇게 듣지 않으면 좀 어려운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단식을 해본 분들한테 경험을 좀 여쭤보면 보통 한 3일에서 5일쯤 되면은 뭐 이 몸에 있는 이 곡기가 다 떨어져 나가면서 몸에서 독소가 나오는 것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구동성으로 경험자들이 느끼는 고통의 이 지수는 제일 높은 곳이 두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몸에서 나오는 두통 때문이라는 건데 황교안 대표 상황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면 에너지 소모가 많기 때문에 체력 저하가 더 급격하게 오면서 고통지수가 굉장히 높아지는 걸로 돼 있는데 보통 한 일주일 전후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를 고통지수가 가장 높은 단식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 상황이 제일 힘든 상황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 국회에서 보통 이렇게 앉아서 농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앉아있지도 못하는 상태예요. 이해찬 대표가 만류를 하고 잘 해보자, 이야기를 해보자, 대화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황교안 대표가 계속해서 단식 투쟁을 하려는 이유, 뭐 지소미아는 조건부이긴 하지만 어쨌든 연장이 됐는데 말이죠. 다른 요구 조건, 아까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참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은 사안인데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에서는 공개적으로 말은 못 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모멘텀이 주어졌을 때 황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것이냐, 뭐 아주 이제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중단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정치적으로 뭐 여권에서 어떤 식의 카드를 던져준다면 혹은 뭘 차라리 여당이 이제 뭘 강행 처리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단식의 의미가 사라질 수도 있는데 그런 데 대한 계산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날짜로 보면 참 애매한 것이 이제 27일 날 첫 번째 부의가 되게 돼 있고 12월 3일 날 두 번째 부의가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부의를 해가지고 바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은 기본적으로 반대고 나머지 정당들도 사실은 지금 225 플러스 75가 아니라 다른 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른 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합의를 못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출구가 좀 잘 안 보인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도 지금 부산에서 행사 진행 중이고 부산 행사 끝나고도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양자 정상회담들이 배치된 걸 보면은 이번 주 중후반까지는 일정이 꽉 차 있단 말입니다. 다른 식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번 주 내에는 뭔가 이제 의미 있는 모멘텀이 생기기가 어려워 보여요. 이번 주 중에는 의미 있는 반전의 계기가 찾아지기가 쉽지가 않다. 예. 그런 말씀이신데 통상적으로 정당에서 특히 제1야당 대표들이 단식 투쟁을 할 때 다른 정당의 대표들이 찾아갔던 적은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은데 대통령이 직접 뭐 단식 투쟁 현장에 간다거나 이러진 못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파트너가 따로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움직인다면 그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황교안 대표가 요구하는 조건들에 대한 어느 정도 입장이 서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황교안 대표가 단식 들어가기 전에 1대1 여야 영수회담을 요청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답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현장에 방문해서 위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같고요. 일단은 황교안 대표가 저렇게 단식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내부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지도력 논란, 리더십 논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잦아들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우리 화면에서도 봤듯이 많은 분들이 이제 황교안 대표를 위로하고 또 건강 걱정함으로써 인해서 또 황교안 대표에게 여러 가지 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는 일단은 지소미아 협정 폐기 취소 그리고 당내 지도력 분란 일단은 가라앉는 것 이러한 성과는 거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내 분란은? 잠복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겁니까? 아니면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정치적으로 승부를 봐야 할 산적한 현안들이 앞으로 계속 놓여 있지 않습니까? 예산안이라든지 아니면 패스트트랙 법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쟁점 법안들 이런 것들이 정치력과 협상력으로 인해서 처리돼야 되는데 단식이라는 최후의 수단으로 지금 개인적인 승부수에 의해서 지금 이게 매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봐서는 전 좋지 않다고 생각드는데 결국에는 예산안과 법안 처리가 된 후에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벌어지게 될 당내에 있는 공천 과정 이 부분에서 어떠한 쇄신책을 내세울지 또한 그 쇄신책에 대해서 현역 의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부분을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정치력으로 결단하고 승부수를 던질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1야당 대표, 정치인들이 단식투쟁을 한 것은 우리 정치사에서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만 제1야당 대표들이 단식투쟁이라고 하는 최후의 방법을 선택했을 때 다른 정당의 지도자들이 찾아가서 단식을 만류하는 모습은 그동안 단식투쟁 때마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 지금은 여당이죠. 야당 시절에 정세균 당시 대표가 단식 투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또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단식을 만류했는지 저희가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뭐 곧 타협을 하겠다고 지금 오늘 대표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만 오늘 그만 드시죠. 조건 논란이 좀 반영문 좀 보여주셔서 원내 대표들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만합시다.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이건 옳지도 않고 또 현명하지도 않다. 그래서 그냥 다른 방법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서로 잘 협상하고 토의하고 토론하고 해서 국사가 의정이 풀려가야만 그게 정상적이고 또 가장 국민이 안심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2009년 당시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단식 농성을 할 때, 투쟁을 할 때 다른 정당 대표들이 찾아가서 단식을 만류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2003년인가요? 최병렬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단식 투쟁할 때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찾아가서 우리 정치사에 남을 만한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 YS다운 확실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도 단식을 해야지만 지금 23년 때는 확실히 굶어도 죽는 게거든. 확실하거든. 네, 단식하면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확실하게 굶어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윤태곤 시장도 기억나시죠 저 발언? 예예 기억이 나죠. 뭐 참 되게 새삼스럽네요. 뭐 감회가 새롭다기보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최병렬 총재였죠. 그때 최병렬 총재의 단식이라든지 정세균 대표의 단식은 요구 조건이 단일했습니다. 그럼 상대 입장에서도 뭔가 물러서기가 그래도 물러설 여지가 조금 있는 것이고 가까이에는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단식 때도 단일 요건, 그 드루킹 특검이었거든요. 네. 결국 따냈죠. 근데 지금 황교안 대표가 걸고 있는 요구 조건들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래서 아까 장성재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황 대표의 시야는 이 국면뿐만 아니라 그 다음까지 내다보고 있을 거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요. 패스트트랙이 만약에 통과된다고 쳤을 때 선거법도 그렇고 검찰개혁 이게 무슨 황교안이 잘못해가지고 통과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수 진영에 별로 없을 거예요. 막으려고 이까지 노력했는데도 안 됐다 정도의 평가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끼리의 의견 충돌 때문에 이게 제대로 안 된다면은 아 이게 황교안이 또 밖에서 밀어붙이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됐다고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 점까지 내다본 단식인 것 같아요. 네. 정치인들의 단식 투쟁을 통해서 목표하던 바를 이룬 적도 있지만 또 이루지 못한 채 단식 투쟁이 끝난 적도 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 투쟁 오늘로 엿새째인데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오늘 찾아가서 만류했지만 황교안 대표는 계속해서 단식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단식 투쟁에 돌입하면서 내세웠던 목표를 과연 달성할 수 있을지 이번 주와 다음 주 정치권에서는 특히 여의도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의 처리 문제를 놓고 상당히 전운이 감돌고 있는 모습입니다.